친구들 안녕, 카탄이에요. 리본 언니에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요즘 비도 막 왔다가 또 날씨도 찡찡해서 너무 덥고, 그래서 언니는 요번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여름이 왔다. 여름이면 물놀이 진짜 좋아하거든. 친구들한테 일부러 막 빠쳐달라 그래가지고 튜브에서 막 놀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언니는 물놀이 하고 싶어요. 저도 수영복 입고 막 놀고 싶은데 오늘 우리 물놀이 할까? 네. 그래서 제가 물놀이를 준비했어요. 물놀이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뭘 준비했지? 짜잔. 이걸로 뭐 할까? 이것은 바로 어기어차 물놀이. 와, 물고기 또 많아요. 와, 물고기 됐다 많다. 야, 거북이도 있어.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니모다. 니모도 있어요. 와, 친구들, 우리 니본 언니가 이렇게 재밌는 물놀이로 낚시놀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낚시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리본 언니, 나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것도 재밌는데 더 재밌는 방법은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 뭐요? 뭐냐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와와와와와 이렇게 물고기 잡았어. 뜰 채로 딱 잡으면 물고기 잡았어요. 잡나 시합해볼까? 네. 시간 제한은 30초. 자, 준비해볼게요. 시작. 커트 언니. 네.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네. 그 다음 조금 더 왼쪽. 왼쪽. 네.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와! 리본 언니가 알려주니까 눈 감았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말대로 내가 따라했더니 물고기를 잡았어. 니본 언니도 한번 해봐요. 뭐 잡고 싶어요, 눈 감고? 저는 니모 잡고 싶어요. 네, 니모 잡아볼까요? 그러면 눈을 감고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조금 아래로. 됐어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뒤로. 거기서 조금 들어봐. 됐어. 걸려. 올려. 살살 올려. 살살.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걸 보니까 언니가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대요. 어부는 뭔지 알아? 물고기 잡는 사람. 맞아.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로 잡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그물 갖고 확 던져가지고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거야. 베드로가 너무 속상했는데 글쎄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대요. 베드로가 내가 어부인데 내 맘대로 할 건데 막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그물을 던졌더니 글쎄 물고기 엄청 많이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대요. 가끔씩 사람들은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친구들은 어른들에게 물어보거나 하겠지만 우리 친구도 이제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은 방법일까를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들 때 어른들에게도 물어보지만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리본 언니? 하나님?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답변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름이라 막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막 덥다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어요. 갔어요. 그렇지만 커터니는 아이스크림이 이제
줄였어요. 그랬더니 배가 이제 덜 아프거든요. 친구들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고 한 개씩만 먹으면서 이 더운 여름을 씩씩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리본 언니도 그렇게 지내요? 네, 건강하게 네. 여름을 보낼게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빨리빨리 포기할 수 없어요.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